안녕하세요. 맥OS는 애플사 컴퓨터인 맥쿤 제품들의 운영체제죠. 최근 들어 모바일 사용자가 늘면서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와도 점점 닮아가고 있는데요. 이 강좌에서는 맥을 처음 접하신 분들 또는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뭐 마땅히 뭐가 편리한지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맥을 좀 구입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윈도우 계열 사용자에게 좀더 친숙하고 유용하게 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. 이번 강좌에서 다루는 맥의 OS는 모아비고요. 현재는 카탈리나까지 출시되어 있습니다. 맥의 내구성이 워낙 좋다 보니 한때는 저희 회사에서도 뭐 한 서너 가지 OS를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데요. 일반적인 사용자나 맥을 지금 막 구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최신의 OS를 사용하겠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좀 그러기가 쉽지 않죠. 여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뭐 거래처하고 호환도 중요하고 이런 분들은 새 OS가 출시되더라도 좀 버그가 잡히고 안정성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저처럼 좀 늦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. 저는 맥을 IMF가 터지던 90년 후반부터 출판용으로 사용을 시작했고요. 물론 그 사이 한 12년간 일반 PC하고 맥을 같이 사용했죠. 지금은 완전히 맥으로 돌아서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이폰이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. 맥이 뭐가 좋냐? 비싼데 모양 보고 사는 거 아니냐? 뭐 등등. 그때마다 맥의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오픈뱅킹이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쇼핑도 좀 불편해서 문턱이 좀 높았습니다.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 전체에서 맥을 쓰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결정이었죠. 굉장히 불편해하는 직원도 많았고요. 매번 교육을 하면 좀 약간 사장의 개인 취향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. 개발자를 위해 일반 PC가 필요했고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가 좀 어렵더라고요. 윈도우 노트북을 구입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홈택스 이용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. 은행이나 쇼핑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조금 불편한 것은 조달청 입찰 할 때. 이럴 때만 윈도우가 필요한데요. 그건 맥에서 윈도우 OS를 사용할 수 있는 패럴렐즈 데스크탑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. 일반 PC도 맥과 상당히 닮아가고 있고 모바일 중심 세상이 되면서 과거처럼 뭐 맥의 혁신이 그렇게 돋보이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맥은 아주 강력하고 사용자 중심의 철학이 잘 구현된 세상에서 가장 쓰기 편한 그런 좋은 컴퓨터이고 맥 OS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일과 노동을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. 이 강의에서는 OS 설치부터 시작해서요. 맥을 처음 사용할 때 접하는 일반 PC와 다른 인터페이스 차이, 맥의 중요한 특징인 아이클라우드 활용하는 법,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여러 기능들을 초급에서 중급 정도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목적입니다. 저는 남성경이고요. 맥을 20여 년간 사용한 제 아주 조촐한 경험으로 여러분을 즐거운 맥 라이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